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등호 배우 한소희가 예쁜 배우라는 수식어에 솔직한 신경을 공개했다. 20일 한소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한소희는 예쁜 외모로 집중받는 것에 솔직한 신경을 밝혔다. 한소희는 저는 사실 제외적인 부분들은 제 팬분들에게도 빈 컴백이라고 많이 표현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외관적으로 저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저의 마음이나 주체성이나 앞으로 연기라는 되게 막대한 무게의 직업을 어떤 식으로 대중분들에게 표현해드릴 수 있을까를 저 자신에게 물었을 때 절대 예쁘게만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소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일부러 망가져야 되나 보다는 그게 조금 예쁘지 않을지언정 저의 많은 면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새로운 면들, 저만 알고 있는 저의 모습들도 대중들과 공유하고 싶고 그렇다고 털어놨다. 또한 한소희는 포스트 전지현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과분하다는 듯 그런 평은 저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평이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아름다운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한소희는 마이네임을 통해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였다. 한소희는 한소희 같지 않다는 말들이 저는 되게 좋았다. 최근에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배우구나 이런 말들. 어쨌든 단면적인 한소희의 이미지를 좀 탈피했다는 반응이 있더라며 연기 변신의 욕심을 드러냈다. 그는 저의 가능성을 작게나마 뚫은 느낌이 있는 것 같다.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달라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욕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소희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마이네임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조직에 들어간 지후 한소희는 갓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한 후 마주하는 냉혹한 진실과 복수를 그린 작품이다. 지난 20일 넷플릭스 오늘 전세계 톱10 TV 프로그램 쇼 부문 3위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이다.